아주 심플한 4박자 리듬이더라도 그 안에 깊이 있는 리듬감과 그루브를 담아낼 수가 있는데요. 이를 위해서 우리는 리듬을 쪼갭니다. 한마디에 4박인 리듬을 8박이나 16박으로 쪼개게 되면 동일한 시간을 훨씬 더 섬세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.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미세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. 덕분에 이제 내가 원하는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 연주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. 트래블러 리듬을 보겠습니다. 기존에 연주했던 8비트는 딩 하이에 스네어 하이에 딩 하이에 스네어 하이에이었다면 모든 박자를 두 칸으로 나누어 16비트 딩 하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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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어 하이에 하이에 하이에이 됩니다. 하이햇의 수가 더 많아졌죠? 하이햇은 노트로 바꿀 수 있으니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음들로 표현할 수 있겠죠? 먼저 리듬만 16마디 연습을 해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. 리듬 연주가 익숙해졌다면 8비트, 16비트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연습해 봅시다. 8비트 2마디, 16비트 2마디, 8비트 1마디, 16비트 1마디 이렇게 오고 갈 수 있겠죠?